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남성의 노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알고 보니 여학생 기숙사 앞에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.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자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건 지난 23일 새벽 4시쯤.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. 검정색 외투만 걸친 채 위치까지 옮겨가며 본인 스스로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. 해당 게시글은 10분도 채안돼 삭제됐지만 여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저쪽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괜히 무섭고. 그일 있고 난 뒤로 더 뭔가 밤늦게는 좀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. 이런 소리,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그걸 봤을 때좀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경상대는 이번 사건이 엄연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는 만큼 용의자가 검거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. 이에 앞서 여자 기숙사 순찰 시간을 늘리는 등 시설물 관리 체계부터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CCTV를 보완하고 진주경찰서 좀 오래가지고 야간 순찰 좀 생활관들 한 돌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. 경찰은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동선을 분석할 방침입니다. CCTV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이제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CCTV 확인하고.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익명 게시글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SCS 정아람입니다.